오후장 지금 바로 담을 종목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돈 되는 흐름은요,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입니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는 이제 전력 관련된 이슈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또 이 시기입니다. 여름. 사실. 네, 여름이 딱 다가오기 전에 사실. 우리가 6월 달부터 사실 남부 지방은 좀 덥기 시작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7월 달, 8월 달 되면 이제 혹서기 진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제 전력 수급에 대한 비상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원전이라든지 또는 전력 설비 또는 이제 전력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들인데,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매년마다 대풀이 된다는 것을 조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재료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면 요건 이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퍼가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퍼가시더라도 반드시 출처는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퍼가요. 우리가 이제 그 실적 발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5일 이내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가 끝나고 플러스 45일 이내에 대한 기간이 우리가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결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90일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 실적이 발표되는데, 우리가 이런 실적에 대한 이슈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실적 좋은 종목은 무조건 가겠죠. 하지만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 3월 달까지에 대한 실적이 결국에는 4월 말이나 5월 달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월 달과 4월 달 초까지는 뭔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재료 공백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료 공백기가 나타날 때마다 이제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재는 이제 6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결국 실적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죠. 테마라의 색깔이. 네, 맞습니다. 그런 테마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 테마에 대한 움직임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7월 초순까지는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9월 달에 진입하면 또다시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 매년마다 이제 대풀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매년마다 주식 시장에도 이제 고인물들이 좀 존재합니다. 이제 매년마다 대풀이 될 수밖에 없는 테마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험 관련주라고 해서 3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매년마다 뭔가에 대한 이슈가 대풀이 되는 것들이, 우선은 과거에는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뭐 마스크 관련된 기업들이 항상 이때마다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또 좀 더 넓게 본다면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주들도 이 시기에 상당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농사 짓는 분들 아실 겁니다. 이제 모내기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료 관련주라든지 또는 농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캠핑 자전거 관련주들도 딱 이 시기에 딱 우리가 놀러 가기 좋은 피크닉 가기 좋은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때 시장에서 들썩거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달, 8월 달이죠. 그럼 이 시기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제 냉방과 빙과류 또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딱 이 시기에 움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이 왜 닭고기가 있냐? 복날. 네, 복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름에는 야외에서 치맥. 자, 그런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하나에 대한 이벤트성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뭐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과 겹치면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여기 봐야 되는 것이 게임 관련주인데요. 왜 6월 달에 게임의 신작 게임들이 많이 출시를 하느냐. 방학을 해서 맞습니다. 그렇군요. 방학 시점에 맞춰서 출시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 관련주 두 가면 이제 중국에게 다시 또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면세점 소비 관련주인데, 우리가 백화점에 보면 봄 전기 세일과 가을 전기 세일을 항상 제일 크게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런 관광객 유입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류독감 관련주들이 보면 이때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류독감이 가장 강하게 움직일 때가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시면 이제 겨울 시기인데요. 겨울 시기는 이제 의류 관련주들이 생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때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 게임 관련주가 또 이제
겨울방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게임 관련주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 그리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우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냐면 최근에는 이런 원전 관련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SM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R 관련된 기업,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는 대장주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한전기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한국전력까지 해서 우리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종목군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원전 관련해서 뭐 해체라든지 또는 원전 수출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전력 부족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전 기술과 앞서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비슷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좀 더 확장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한전 기술에 대한 상승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상승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계절마다 또 달별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까지 한 번에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돈 되는 흐름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돈 되는 흐름은 반도체 장비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 STI와 캐시텍 주목해보자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최근까지 이제 SK하이닉스 관련된 HBM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다면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된 HBM 장비 업체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또 거기 안에 특징이 최근까지 납품이 조금 줄어들었던 업체들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 수율을 잡아내겠다라는 삼성전자의 의지가 담겨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KC텍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KC텍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과에 대한 협력관계가 부각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의 KC텍이 이제 세정장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기업인데, 우리의 세정장비라는 것이 수율을 잡는 데 가장 기초적인 초석을 다지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세정장비들입니다. 특히 이제 KC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회사 KC로부터 출발한 사업회사이기 때문에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가 보면 오일선에서 위에서 움직이는 단계인데요. 이럴 때는 뭔가 밑에서 누군가 강하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KC텍이 전고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첫 번째로 KC텍 말씀드리겠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STI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STI가 리플로 장비라고 해서 리플로라는 게 이제 적층시킬 수 있는 장비라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PSK 홀딩스가 이 리플로 장비를 가장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적으로 STI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런 수율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면서 STI에 대한 신고가 움직임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소개한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 탑5 바로 확인을 해보죠. 네, 우양이 75%, FST와 코스맥스도 3위, 57%의 수익률을 3위를 달성했고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45%의 수익률을 내면서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외에 오늘 ASR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하나시스템이 바로 다음날에 급등이 네. 나와서 대표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네. 네, 오늘 들어서는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유, 근데 그때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뭐 일단 하나시스템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방산주들은 수출주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등 이후에 조정은 현재 시장에서 패턴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더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토비스라는 기업이 오늘 또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이 네. 나타내는데, 유일하게 시장에서 실적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토비스에 대한 상승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또 기대해 볼 만한 오늘의 원픽도 바로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제 덕산아이메탈이라는 기업인데요. 우리가 이 사실 이제 반도체 소재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과거 우리가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수급이 좀 잠잠한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마이크로 솔더볼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HBM을 적층할 때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 지지대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마이크로 솔더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덕산화의 메탈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실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다시 한번 더 HBM이 부각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충분히 지금은 다시 한번 더 박수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8,900원, 그 손절가는 7,49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루의 텐텐 빼고 오늘의 원픽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